50조 63조 2024 사마열 혈티비 노무사일 차이차 시험 대비 근로기준법. 종문안기 파일 근로기준법 제사장 근로시간과 휴식 50조 63조.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1조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각 호의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일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제50조제일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의 제5 0조제이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개월 이내에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2021-1-5 제51조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각 호의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 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 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사용자는 제1항제사무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위 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 임금 지급 등의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제51조에 세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임금 정상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에 의해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한개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 이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상기간 3.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가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한개월을 초과하는 정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코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한 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 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에 의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의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상.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2018.상.20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사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2018.상.20 제 사망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상. 20. 사용자는 제 사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만 5513호 2018. 상. 20.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항. 제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상.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상. 20.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각 코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사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사십구조 및 같은 법제 칠십육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현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현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이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 연장야간 및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8 상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과 코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상. 20. 1.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1 100. 사용자는 야간 근로 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상. 20.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 2.3, 제52조 제2항제 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에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코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 운송업. 3. 항공 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계정 2018상20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삭제 2017.10.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2017-11-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치랑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치랑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치랑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치랑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의 항해, 다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치랑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규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상. 31. 1.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제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적용에 제외해 이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기간 식물의 식재재배재취사업, 그밖에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